전혀 다르다. 예전과는. 우열이라고 했지. 짧은 시간에 놀랍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힘들 거다. 너랑 나는 초식이 같아. 네 술을 다 안단 말이지. 당신만 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지. 엄니, 피하세요! 당세야! 무거! 자식이란 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너가 지 모르는 척했단 말인가? 자신의 목숨을 전혀 살피지 않아. 길선미, 이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대는 아니다. 이제 제대로 상대해주지. 좀 다를 거야. 나도 좀 다를 거야. 누구 지킬 땐 더 강해진다고 하더군. 방황! 괜찮으십니까? 하도 잽싸게 도망을 가셔서 안 괜찮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전 오직 대군 마마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군사를 모아 이리 여하간 빨리 갑시다. 못들 하느냐? 대군 마마를 호위하라! 네! 오라비, 언니, 어찌해야 하지? 이제 칼날의 망설임조차 없군요. 아무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도 그렇소. 결국 승부는 경험이지. 홍사범 진짜 박복하네. 오늘 또 제자 중 하나는 저 세상으로 가겠구만.
무극! 뭐라 하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육산! 무극! 아닙니다! 길성미가 한 짓입니다! 길성미 그자가 혼자 벌인 짓입니다! 육산, 돌아가서 기다려라! 영기야! 영기! 적사광. 길선사! 나 틀린 것 같소. 아니, 산에 빠져나가요. 어서요. 엄마, 미안하오. 아이들이 죽었다고 속인 거 또 미안하오. 끝까지 못 지킬 것 같소. 아니, 안 돼요. 길선사, 안 돼요. 길선사! 어리석은 건 그때 그리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우린 다 죽고 조직은 없어졌어. 그때 내가 그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밥을 싸면서 잡다면 도망친 네 가족들을 그들이 그냥 놔뒀을까? 어차피 어느 쪽이었든 니년 가족들의 결과는 영규 형, 왜 죽였어? 한촌의 무기고는 왜 만들었나요? 정변을 일으켜 삼봉 선생을 죽이려고 만들었겠지. 그래, 그게 당신들의 대의겠지. 포은을 죽이고 전하를 죽이고 세운 세 나라에서 서로 죽고 죽이다 못해 아이까지 죽게 하는 거. 어면 그 무기고에서 아이가 해서
당신은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다섯의 죄인, 우리 마마를 억지로 왕위에 세운 무명, 마마와 왕씨들을 다 죽인 이성계, 정도전, 그 반총 무기고의 주인 이방원! 검수를 가지고도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 죄인. 당신이 마지막 죄인이었군요. 네 탓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야. 그냥 세상이 이상한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닐 거예요. 세상이 이상한 거지. 세상이 이상하다. 위로가 되네. 고맙습니다. 죽여줘서. 똑똑히 말해봐라.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니, 아이했니? 어제 60의 병사를 가지고 저 이방원을 도모하려 하셨습니까? 방원아, 내가 네한테 한마디만 할게. 그 잘 들어라. 제발 날 좀 살려줘! 이 반드시 날 살려달란 말이다! 형님,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어투가 맞는 것입니까? 그럼 어쩌겠니? 이 함주산의 계백의 집이! 방관이 이 무식한 놈, 직관놈이 무슨 정변을 일으키겠다고! 그래도 정한군이 형제의 목숨을 보존한 건
잘한 일이 아이오까? 이 난세에 자기를 치려고 한 형제의 목숨을 보살피니 귀감이 될 것입니다. 과찬이시옵니다, 전하. 정안군, 아니 방언아. 예, 전하. 이제 나 좀 쉬게 해다오. 선이 하겠다. 이제. 상왕께서 적장자로 즉위하신 지 3년. 개국에 공을 세우고 정사에 공여가 있는 정한 대군에게 대임을 넘기니 위로 아래로 공경하고 어질게 하여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라. 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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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무구 민무지 자결하라 하시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씨 집안을 모두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저도 민씨입니다. 저도 죽이시지요! 다 나가세요! 누가 반촌에 무기를 숨겨놓았습니까? 누가 사병을 키우도록 재물을 댔습니까? 우리 민씨가 아니었다면 주상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실까요? 중자. 제 말이 틀립니까? 저들은 세자를 위해 효령과 중령을 제거해야 한다 했답니다. 효령과 중령은 중전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질 않습니까? 오로지 혼자 가져야 하기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주상을 모르겠습니까? 충전도 조심하셔야지요. 다시 궁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아, 실은 전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가보시겠어요? 뭐라고 하더냐? 저... 그게... 그런가?
전하를 뵈면 그 다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리도 꿈꾸셨던 자리이옵니다. 어떠시옵니까? 하루하루 설레고 하루하루 두렵고 하루하루 외롭다. 너는 어떠냐? 하루하루 바쁘고 하루하루 외롭습니다. 다행이다. 너도 외로워서. 그래도 다 같이 개간하여 똑같이 누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민수전을 이뤘구나. 개민수전이라 하기엔 아직은 소출이 작습니다. 외구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외구가 있어? 다들 불안해합니다. 전보단 낫지만. 이것밖에 없어서. 보고 싶었다. 분대자. 그때 왜 분인왕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떠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 그럴 수가 없었다. 안 그럴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자신에 대한 작은 위로였다. 내가 지금 내가 아니었던 어떤 시절에 대한 흔적. 그저 그런 걸 남기고 싶었다. 너희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내게 굳이 맞서지도 굳이 덤비지도 않았지만 내게 마음을 다 주지도 내 손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바람이 그러하고 백성이 그러하듯이 이종무 장군. 예, 전하. 이쪽 왜구들 본거지가 어디요? 대마도이옵니다, 전하.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 계획을 세우시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전하. 분인왕자 때문이십니까? 대마도 정말 내게 그런 낭만이 남아있을 것 같으냐?